주주의 요리 가자. 골목식당 창동을 찾아왔다가 맛집 한 곳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이곳. 메뉴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업시간도 확인해 주세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상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는 이곳은 테이블이 몇 없는 아담하고 심플한 내부였는데요. 작은 오픈 주방에서는 셰프 두 분께서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전 함박 스테이크와 레모네이드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데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시다가 나중엔 줄까지 서시더라고요. 우연히 들어왔는데 창동에선 꽤 알려진 맛집이랍니다. 함박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고기 위에 치즈 토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예상했던 비주얼과 달라서 조금 놀랐어요. 밥과 빵, 샐러드, 아래에 소스가 담겨져 나옵니다. 샐러드는 보기 좋게 수북히 담겨져 있어요. 고기는 꽤 두툼했고요. 얇은 치즈 맛과 고기가 맛있어 보이죠? 식감이 부드럽기보다는 쫄깃하면서 탱탱한 느낌이었고요. 여기 이 소스가 독특한데요. 일반적인 소스가 아니라서 살짝 느끼할까봐 걱정했는데 느끼하지 않고 함박 스테이크와 잘 어울렸습니다. 이름은 노말 치킨이었지만 노말하지 않고 약간 퓨전적인 느낌? 셰프님의 아이디어가 이곳저곳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빵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는데요. 소스와 함께 올려 먹으니 맛있더라고요. 샐러드 양도 많았고, 소스도 독특하고 맛있었어요. 이건 레모네이드인데요. 말지 않고 진한 느낌의 생과일이 느껴집니다. 잘 먹고 나왔습니다. 함박스테이크를 먹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의외의 맛집을 찾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함박스테이크였습니다. 쫀득쫀득하며 소스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골목에 있는 맛집들,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주주의 요리 가자.